자, 이제 2024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세터가 남아있죠. 한류 두 분이 꼽아주신 마지막 세터는 DDR5. 왕의 귀환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반도체가 요즘 제대로 물이 올랐는데 올해 섹터로 DDR5를 선정하신 이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예전에는 뭐 서울에 아파트가 이만큼 없었어요. 네. 인구가 그만큼 없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땅은 좋고 하니까 네. 그런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죠. 그렇죠. DDR5로 전환되는 것도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층 아파트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AI 반도체 시장 칩이 네. 굉장히 지금 개발이 빨라지고 이제는 2024년부터는 DDR5를 안 갈 수가 없죠. 아, DDR5 같은 경우는 DDR4와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당 네. 데이터 용량이 한 4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4배. 자, 처리 속도는 2배가량 빠릅니다. 오, 뭐 이제 네. 2025년부터는 이제 PC용까지 DDR5가 들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그런 시장이 개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DDR5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을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그 빅테크들의 재고 물량 확보입니다. 그 의지예요. 이 빅테크들은 가격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발주를 다 멈춰버립니다. 더 떨어졌을 때 사면 되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 이제 싸놓겠어요. 뭐가 타는 거죠. 네. 가격도 그 후로부터 반도체 가격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2024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DDR5 탑재 비율이 올해 한 20% 정도가 안 됩니다. 네. 20%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 되면 50%까지 이게 늘어나게 되죠. 아, 급격히 늘어나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슈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쪽을 제일 먼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DDR5 쪽도 이제 지금 삼성이 내년 시장을 겨냥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타겟을 노리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HBM 쪽은 하이닉스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삼성의 어떤 전략이고 TSMC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파운드리 시장도 해서 자신들의 파이들을 좀 찾아오기 위해서 DDR5를 좀 더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그런 HBM과 DDR5, 이 투트랩에 대해서 굉장히 다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시장이. 예.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가 지목한 탑픽은 뭘까요? 저는 심택이에요. 심택. 자, 우리 주식을 할 때는 그런 네. 말 있죠. 뭐든 1등을 해라. 이 PCB 시장 전체적인 캐파에서는 심택이 1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쪽에서는 심택이 단연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뭐든지는 1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DDR5 수혜주하면 아마 단골로 나오는 기업인데 아비코 전자. 아비코 전자면은 가장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이제 파워 인덕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DDR5로 전환되게 되면 이 메탈 파워 인덕터를 써야 돼요. 메탈 파워 인덕터를 써야 되는데 기존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코스트가 무려 5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뭐 DDR5 하면 심택 좋아요. 심택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합니까? 인정이 아니라 좋다고 이게 성자예요. 이미 제가 1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비코 전자가. 네, 아비코 전자. 그래도 믿을 만한 네. 확실한 또 DDR5 수혜주로서 네. 이쪽을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비코 전자 인정합니까? 아, 살짝 아쉬워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선택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 두 종목 중에서는 심택이 이긴 걸로. 네. 이거 유태영 전문가가 선택해 주셨어요. 완전 1등이죠. 저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내년 네. 시장을 겨냥해 봤을 때 반드시 이 기업을 통하지 않으면 네. 특히 IP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기업을 통하지 않다면 저는 이게 구동 자체가 안 돼요. 아,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독을 품은 레벨업 좀 나옵니까? 아, 느끼셨나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 최대 독보적입니다. 아...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에 어떤 팹리스 기업들을 주로 네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IP 쪽에 보면 그 삼성전자 생태계 내에서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25%.
그럼 4분의 1인가요? 그러네. 어마어마하죠. 예. 예. 그만큼 예.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IP 설계 업체이자 가장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 예.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 기업이 네. 글로벌 7개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네. 예, 모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모모 기술? 예, 모모라고 이야기하면 무지개? 다 밝히면 다 찾아보실 것 같아서 밝힐 수 없는 기술이 네. 아, 이런 있네요. 예, 독보적인 이런 기술. 이걸 밝히면 바로 이 업체가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옵니다. 아. 네. 앞으로 보면은 이게 뭐 아무리 칩 설계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통로와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쪽에 독보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필수입니다. 필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기업은 독보적인 데다가 네.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방출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뭐 지금 뭐 초당 뭐 이제 경연산을 한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방대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병목현상 운전하실 때 막히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답답하지 짜증 나죠. 그거를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전송 속도는 네. 필수입니다. 아,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지. 빨리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네. 그렇습니다. 오. 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공정이 초미세화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거기에 따라서 IP 수요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내년에 아마 IP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들이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동사의 이 IP 쪽이 가장 높은 성장 속도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야! Yeah.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유태용 전문가의 레버리지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버리지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조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내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 SBS 비즈.